저희는 박서준님과 코디를 같이 볼 건데, 제가 봤을 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, 박서준님은 깔끔하게 입는 것도 좋아하시지만, 막 스트릿하게, 엄청 힙하게 입는 것도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 좀 보면은 재미가 있을 거예요. 좀 이렇게, 나는 댄디하게도 입고, 다양하게 입는다, 다양하게 매칭해서 입는다라 그런 분들은 박서준님 거 보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이런 거는 진짜 완전 그냥, 완전 클래식이다, 클래식. 이런 거는 뭐 제가 딱히 할 말은 없고요. 이런 거는 그냥 얼굴이 다 한, 얼굴이 다 있어. 이렇게 보면 뭐 셔츠 같은 거 입으신 것 같아요. 봐봐, 완전 다 극명하게 나뉜다. 지금 이 박서준님은 셔츠를 그냥 댄디하게 깔끔하게 매치하셨고, 이분은 살짝 스트릿 느낌이 나거든요? 캐주얼한 스트릿 느낌이 나고, 이분은 조금 힙한 스트릿 느낌. 완전 다 느낌이 셋이 달라. 이분은, 캐주얼한 스트릿. 이분은 힙한 스트릿. 이분은 깔끔한 댄디한 느낌. 그래서 세분다옷잘 입으시는. 아무튼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코디가 다 다르다. 이런 거는 워낙 기본이잖아요, 여러분. 그냥 셋업 수트 위에 입고, 안에다가 흰티 셔츠 입고, 흰색 스니커즈 입는 거는 캐주얼 셋업의 정석이니까, 뭐 이런 거는 셋업 컬러가 이게 아니어도 돼. 뭐 검정색도 그렇고, 네이비도 그렇고, 그레이 컬러도 그렇고, 그냥 다 똑같아요. 그냥 이렇게 위에 아래 컬러만 바꿔서 입은 다음에 흰 색깔 스니커즈를 매칭하면 끝입니다. 끝. 이게 검정 티셔츠를 입어도 되고요. 검정 티셔츠랑 흰색 티셔츠 입었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, 흰색 티셔츠는 좀 사람이 밝아 보이고 부드러워 보여요. 근데 검정색 티셔츠를 셋업에 입으면은 좀더 시크해 보이고 조금 더 깔끔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두 느낌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난좀더 깔끔하고 시크한 느낌 원한다 하면은 여기 보이는 이런 느낌, 이런 컬러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런 거는 다 완전 깔끔하게만 입으시는데? 근데 옛날 거 보면은 되게 스트릿으로도 많이 입으시거든요?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얼굴 코디다. 이거는 얼굴 코디. 얼굴이 열일했다. 옷 사진이 잘 보이는 게 없네. 헬로우. 코스 직원들이 저렇게 많이 입지. 이건 그거 같아. 생로랑의 가죽 자켓 같습니다. 뭐야, 다 깔끔하게 입지? 아, 맞아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막 슈프림도 입고 그러시던데. 슈프림이랑 막 리고엔스 입고 그러시더라고요. 와우. 구찌? 구찌고 이거는 위에 수트를 지금 맞춤하시는 것 같아요. 수트 맞춤 중에 나오신 건가? 아니면 이게 원래 나온 건가요? 이렇게? 마르젤라인가? 구찌인가요? 이것도? 구찌 코리아니까 이 상의도 구찌겠죠? 되게 해체주의적으로 나왔다. 이게 그거거든요? 셔츠가 이런 셋업이라다 맞춤 정장할 때 이런 식으로 몸에다가 피팅을 해서 이렇게 가봉을 보는데, 가봉 중간 단계? 그 정도인데, 이게 원래 이렇게 나왔나? 이거 구찌예요, 여러분? 잘 몰라요. 제가 구찌에 그렇게 관심이 많진 않아서. 구찌 옷 같아요, 근데 딱 보면은. 구찌라고, 구찌 코리아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은. 라이더 자켓 봄에 입을만 하죠. 김원중 님도 이제 다 있습니다. 와우. 밀라노. 셔츠 예쁘네요. 좀 살짝 실크 오버핏 셔츠 같은데, 이런 실크 오버핏 셔츠는 하이더 아커만에서 많이 나와요. 하이더 아커만이라던가, 생로랑? 이런 쪽에서 이런 느낌 많이 나오니까, 이런 느낌의 실크 셔츠 비싼 걸로 구매하실 분들은 두 가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브랜드. 이렇게 막 슈프림 캠프캡도 쓰시고, 이거는 조금 캐주얼한 느낌이네, 이거는. 그냥 캐주얼한 느낌에 면바지인데 와이드 핏이랑 뭐 흰티 입으시고, 여기다가 흰색 스니커즈. 이게 진짜 흰티에 흰 스니커즈는 뭐다? 정석이에요. 그냥 바지를 아무거나 다 입던 무조건 어울리는 코디. 흰티에 흰 스니커즈는 바지를 어떤 걸 입어도 다 어울린다. 좀 뭔가 되게 특이한 거 많았는데 왜안 보이냐? 뭐 아무튼 이렇게 루즈 핏 팬츠랑도 매칭을 하셨고, 와우, 지린다. 제가 입고 있는 거는 그 뭐지? 지플릿이? 그거요, 지플릿이. 애플워치는 개인적으로는 패션 시계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. 와, 지린다. 자극받고 갑니다. 항상 자극만 받고 감, 근데. 아무튼 뭐 이런 느낌으로 스트릿 느낌 나게 박스티랑도 뭐 매칭하시는 것도 많고, 원래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잘안 보이네요. 아쉽다.
사이드 라인 팬츠랑 반팔티. 작년이잖아 이거는. 이거는 생로랑에서 나온 공룡 티셔츠고요. 에디슬리먼 시절에 나온 생로랑 공룡 티입니다. 이거는 매물로만 구해야지 구할 수 있는. 이때부터 좀 특이한 게 나올 것 같아. 원래 되게 좀 특이한 느낌. 이때는 좀 생로랑에 빠지셨나 보다. 좀 의류 매칭하시는 거라던가 스타일링이 좀 생로랑스러운 느낌이 강하네요. 여기 이쯤에서는. 그래서 아마 여기부터는 생로랑에 쭉 생로랑인 것 같아요. 이 자켓도 생로랑이고 17년도 봄과 봄 여름쯤에는 생로랑에 굉장히 꽂히셨던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느낌이라던가 코디한 느낌이 생로랑 같아요. 생로랑스럽습니다. 아무튼 뭐 요정도로 보시면 원래 되게 특이한 코디가 많았는데 잘 안보인다 뭐 이렇게 이런 느낌. 이거는 좀 요즘 많이 입는 테크웨어 그런 느낌도 있고 살짝 이지 느낌이잖아요. 이지 옛날에 이지 신발도 이지고 이런거 아이템 매칭한게 다 이런 이지 같은데 이런식으로 스트릿도 입으시고 깔끔하게도 입으시고 뭐 생로랑 느낌도 입으시고 그 이지 느낌의 완전 스트릿 다크웨어도 입으시기 때문에 이분 거 보시면은 좀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진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그냥 캠프캡이랑 반팔티. 이게 그냥 전형적인 여름에 보일 수 있는, 여름에 홍대 가면은 많이 보이는 코디죠. 캠프캡 쓰고 반팔티 프린트 있는 거 입고 청반바지 입고 아니 신발은 반스 신고 홍대 패션. 아무튼 뭐 요 정도로 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.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스타일링 하는 그런 느낌은 이렇게 그냥 슈프림 모자를 쓰셔도 좀 뭔가 완전 스트릿이 아니라 조금 살짝 그냥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있는 스트릿인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스타일이 여기서부터 확 좋아지신 것 같아요.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 깔끔한 그냥 흔한 남친룩 스타일이고 2017년도 3월 생로랑에 꽂히셨을 때부터 이때부터 스타일링이 급격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태까지 이렇게 보여드린 스타일링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없고 뭐 그런 행사장 사진 있잖아요. 행사장 사진 같은 거 참고하시면은 요즘엔 어떻게 있는지 좀 더 다양한 코디가 많을 거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남친룩에서 입으신다. 남친은 입으신데 좀 살짝 스트릿 느낌도 있고 그런 뭐 캐주얼한 그런 느낌도 있다. 아무튼 그렇습니다.